어떻게 보면 슬픈 소식도 기쁜 소식도 될 수 있는데, 슬픈 소식은 이 차가 드디어 엔진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차를 보내야 됩니다. 2015년도에 일본 목사님한테 중고차를 이 차를 샀어요. 이 차가 정말 홍해, 헬몬, 그 사막, 갈릴리, 여리고, 오, 예루살렘을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정말 함께, 나 진짜 슬픈 것 같아. 정말 우리 그 러브 이루산에서 이스라엘 온세를 섬기면서 한 그 곳곳에 우리 이 차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엔진이 한번 지금부터 또 엔진을 또 한번 바꿨는데, 이번에는 엔진 바꾸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차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차긴 하지만 그 러브 이런 산에 거의 10년간의 그 사역을 함께 달린 차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 보는 것 같이 눈물이 나요. 상상을,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상상을 못했어. 근데 진짜 눈물이 나는데, 차지만 너무 고맙다는 마음이 들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 저희가 아끼면서 함께 했던 차인데 수고한 차고, 이제 지난 10년을 보내면서 앞으로 10년은 아마 또 함께 10년을 달릴 새로운 차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저희 이스라엘 안에서의 그 섬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차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네.